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최진석 실리콘밸리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나스닥 지수 잘 올라줬습니다. 특히 메타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10% 이상 올랐는데요.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미국의 뚜렷한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한 뉴욕 증시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2.02% 상승한 14,316.6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에 주목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6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3.0% 올랐는데요. 이는 2021년 3월 이후 최소폭 상승 기록입니다. 여기에 견조한 2분기 성장률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등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됐습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좋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잇따른 것도 나스닥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팬데믹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을 내놓은 메타의 주가가 10.61% 상승했습니다. 알파벳과 MS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주가 방향은 조금 달랐습니다. 알파벳 A 주가는 지난주 10.46% 오른 반면 MS는 1.57% 하락했습니다. MS의 경우 2분기 매출이 오르긴 했는데요.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에 실패했고 또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낮은 데 따른 실망감도 영향을 줬습니다. 테슬라는 2.47%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도 5.51% 올랐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과 아마존도 각각 2.03%, 1.7%씩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인도행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도 지금 예외는 아닌 상황인데요. AMD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인도 투자에 나서는 이유,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인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방대한 시장,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에 나선 것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AMD는 지난달 28일 인도 벵갈루루에 향후 5년간 4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디자인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둔 AMD는 개인용 컴퓨터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독점하다시피 한 인공지능 그래픽 저장 처리 장치 GPU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숙련된 엔지니어가 많은 인도에 거점을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AMD에 앞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pplied Materials는 지난달 벵갈루루에 4억 달러를 투입해 엔지니어링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인도 서부 구자라트에 8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테스트 및 조립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은 것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인도 투자에 나서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모디 총리는 모든 반도체 공장 설립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 주정부도 추가로 20%를 지원합니다. 인도 정부는 이를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인도의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인도 정부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애플도 지난 4월 인도 델리와 뭄바이에 첫 애플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애플 스토어 오픈 행사에 팀 쿡 CEO가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할 만큼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4월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됐는데요. 인도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행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특파원이었습니다.